결국 큰 사고를 당했다. 몇 번의 수술을 거치며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한쪽 팔과 다리를 잃고 말았다. 하지만 불행을 이기고 혜진 씨는 꿋꿋이 일어섰다. 모처럼 만의 휴일, 장거리 여행길에 올랐다.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운 마음도 잠시. 새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게 엄마는 당부의 말부터 쏟아낸다. 잘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 열심히 뭐라도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또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 열심히 하면 돼. 조심해야 돼요. 마냥 사랑스러웠던 첫째 딸.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 그저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또 애를 들여오고 또 딸 애들하고 비교를 해서 말을 하면 또 애가 그 될까 봐서 상징할까 봐서 뭐라 할 때도 똑같이 뭐 우리 밑에 동생이나 저나 뭐 똑같이 나무라고 일을 했지. 야다고 막 더 이렇게 그런 적이 많았어. 참 다른 애, 저런 애들 매로 다 두 발이씩, 두 발이씩, 두 팔이씩 다 이렇게 예쁜 딸을 그렇게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그런 적이 많았죠. 했었으면 더 좋았지. 이제 아니 근데 그 한없는 슬픔을 어떻게 말로다 할까? 엄마 생각은 어때요? 자신을 보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부모님. 그 아픔을 알기에 엄마,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혜진 씨는 목이 메인다. 그래서 성공해서 불평 한번 없이 부모를 잘 따라준 딸. 고마움에 부모 또한 눈시울이 젖는다. 크나큰 시련을 딛고 어느덧 속 깊은 어른이 된 소중한 딸. 부모는 한없이 대견하기만 하다.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해요. 아침 6시. 일찍부터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혜진 씨. 요즘 들어 그녀는 마음이 더욱 바쁘다. 어렵게 들어간 소중한 직장이기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꽃단장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다 잡는다. 본인 얼굴 이렇게 거울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얼굴, 내 얼굴 보고 있으면 예쁠 때는, 예쁘게 보일 때는. 오늘도 가슴에 삶의 열정을 한껏 불어넣은 혜진 씨.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됐다. 항상 다 도전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건 제가 도전을 다 해서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손하고 왼발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혜진 씨, 네, 정말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쁘고 그 밝고 당당한 모습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혜진이다. 114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이곳에서 누구보다도 컴퓨터 자판을 잘 친다. 어?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치시네요? 왼손은 나의 모든 것이다. 대구의 전화번호 안내센터. 사랑합니다, 고객님. 대구 지역의 대리운전 말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두 손으로 이게 자판을 두드리는 상담원들. 아, 손 빠릅니다. 그런데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자판을 치는 사람이 있다?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정혜진 씨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혹시 시청이십니까? 네. 수성구의 차이파이십니까? 손가락에 춤을 추듯. 와, 빨라요. 자판이 손놀림. 오, 죄송해요. 진짜. 왜 항상 네? 근데 왜 제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오른쪽이 다쳐서 한팔로 사용하게 됐어요. 네. 몸을 돌려 보여준 오른쪽 팔. 오른손 없이 왼손만으로 열심히 자기 몫의 일을 해내는 혜진 씨는 입사 2개월 차 열혈 신입사원이다. 그런데